기뻐요. 아, 너무 이상하나요? 너무 이상하네요.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빼고. 네. 열심히 하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저 직장인인데 자격증 취득해서 너무 기뻐요. 야호!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 노량진 캠퍼스에서 공부한 직장인 김애숙입니다. 공부한 기간은 2018년 11월서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간 공부를 했고요. 30회 1, 2차 동차 합격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학원을 알아보다가 메가랜드를 보게 됐습니다. 커리큘럼 알아보러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강의실을 일일이 구경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커리큘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메가랜드라는 게 솔직히 저는 잘 몰랐는데 메가스타디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믿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사력입니다. 정말 교수님들 실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합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강 같은 거 제공하실 때도 저희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가 잘 되게 요약되는 부분만 강의를 제대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강사력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본 교재,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적중률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기본 교재는 처음 공부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내용과 그다음 기출문제, 그다음 요약지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편집이 아주 잘 되어 있었고요.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화질하고 음질이 최고입니다.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적중률, 정말 고민하면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30회 중개사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나 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됐고 덕분에 좋은 점수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공부할 시간 확보하는 게 정말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하고 TV하고 연결을 해서 집안일 하면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 만들었고요. 가장 효과를 봤었던 거는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도 정말 집중해서 실전처럼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바로 교수님들의 해설 강의가 올라오거든요. 내가 무엇을 왜 틀렸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복습을 하시고요. 1회서부터 7회, 그다음에 7회서부터 1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횟수를 두 번 반복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직장 경력하고 전공을 살려서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를 양도 양수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상권 분석, 손익 분석을 해드려서 적정 가격에 좋은 상가를 제공해 주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중간에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고 그다음 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2차 포기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올해 꼭 합격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강사력이 합격이다!